엄마가 밥을 항공기 다 드시고 아침에 샤워도 하고 그것도 하고 간식만은 잊지 않고 사왔다. 안녕하십니까, 자디. 김미야. 엄마가 기도해 주는 덕분에 발표 잘했어요. 아주 발표를 잘했고, 그 발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빠 잊지 또 어디? 당당하겠지 또. 엄마가 늘 기도할 때 그저 그냥 당당하고, 응? 그저 등등 치료해 주잖아. 다음 날 늘 혼자였던 바닷길이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함께 나갈 동행들이 있다. 아빠 이름 담아 담아 빠 이야. 나 지금 어디 가시 있다. 목적지는 근처의 갯바위 섬. 점점 바다에서만 자라 귀한 대접 받는 자연산 토시 많은 곳이다. 토시 이렇게 파는 말이 괜찮아.